자, 녹화 시작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리플레이 분석. 복수혼용 플레이를 하셨는데 평소랑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설마 저거 스시엔스시? 되게 오랜만에 보는 아이디네요. 자, 아 이거 왠지 하시는 분들 보니까. 스테어웨이 투 헤븐 이제 도타트 갤러리 유저죠. 그쪽 그 내전이나 아니면은 서로 스크림을 하신 것 같은데, 자 한번 평소처럼 이게 모드가 잠시만요. 모드가 안 나오네. 이게 그냥 뭐 초반에 뱀픽이 없었던 거 보면은 그냥 뭐 올픽 30초 후 같은데, 전투가 자 일단 시작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이템 보시면은 자 레인전 보시죠. 대지령의 지금 미드를 가는 그림이고요. 대지령이 미드를 가는 그림. 희한하게도 감염무사 오프레인을 선택했죠. 하지만 감염무사도 이그 분노의 칼날을 통한 그 생존력이 있기 때문에 오프레인이 최적화는 아니지만 오프레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전투가 빠른 아가님의 홀 시작됩니다. 이후에 거의 서포트 감염무사 상황은 내 하듯이 거야.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밍 미라나, 로밍 서폿 미라나. 아, 이거 대지령이 신속호. 그냥 위로 또 가네요. 아직 초반에 레인이 좀 꼬였는데, 자, 아래쪽에는 전능기사가 혼자 세이프레인 파밍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얼굴엄전사 미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얼굴엄전사도 미드로 쓰인 그 지점이 있는, 쓰인 경력이 있는 영웅이고요. 대신에 미드에 외계 침략가 왔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한데, 화살, 화살이 빗나가네요. 퍼피 선수, 이제는 티셔츠로도 나온 퍼피 선수의 유명한 한마디가 있죠. You dirty mana boy. You want this creep? No, no, no. I like you, but you don't get any creeps. 라면서 적 감염무사, 미드 감염무사에게 막타 디나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만화를 13으로 고정시켜버리는 이제 외계 침략자의 정력, 뭐, 외계 침략자의 그런 파괴력, 레인 파괴력인데, 일단 막타는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얼그럼전사가 어쨌든 간 저거 이게가 뭐 걸린다고 데미지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흩은산 방패와 벌목도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 누적만 조심하면은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감염무사가 이제 아예 대지령의 뒤에서 봐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아즈미님의 개인 시점으로 잠시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좀, 자 이거 이 와드 제건 좋습니다. 이거 지금 초반에 이걸 들고, 아 그렇죠, 감시 와드 들고 오셔서, 일단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이기 때문에 일단 견제를 하기보다는 이게 한 명이었으면은 밀어내려고 가진 것 같은데, 그냥 두 명이라서 그 슬라다 혼자 좀 먹게 놔두고 바로 디와딩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1레벨 공포의 파동은 약간 뭐 모르겠긴 하지만 저뭐 취향이긴 합니다. 다만 슬라다가 스턴이 있는 시점에서 한번 이중 스턴을 통해서 킬각을 노려본다든가, 아니 상대방 위협해내는 그런 플레이도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같이 레인전 해주시는 거 좋고, 일단 뭐 2분까지는 크립이 뜨지 않으니까요. 자 다른 레인은 뭐 미라나 전능기사 아래가 이제 자연의 여자와 함께 싸우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레벨이 찍혔기 때문에 레인을 한번 당겨놓고 자연의 여자 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 50초에 빠지는 거 괜찮은데,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50초에, 그러니까 40초쯤에 레인에서 나오셨는데, 이쪽에서 나무를 파시면은, 나무를 파고 가시면은 대략 한 52초와 55초 사이에 풀링을 하시면은 크립이 여기로 풀링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와서 싸우는 그림이 되긴 되겠지만, 슬라다가 2레벨이고 복순용도 2레벨이 찍힌 시점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 무섭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쪽, 더군다나 지옥군 분쇄자였기 때문에 분쇄자가 천둥발 사용하면 크립들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풀링 가능하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풀링 하시고 룬 확인하시고 위에 가면은 대략 한 12초, 13초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어주시는 건 좋고요. 그러니까 뭐더 선택의 여지가 더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끼어가, 근데 다이어 쪽은 그리고 옆에서 방해할 여지가 많아서 아예 이쪽부터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도 풀링 굳이 싸우지 못하는 시점 잘 알고 계시고 이제 투명화 룬 체킹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씩 올라갈수록 그렇게 시간 조금씩 쪼개 쓰는 거, 그러니까 전에도 뭐지 그 말씀드렸지만 그 초반에 워낙에 중요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그리고 닉삼살자가 있었네요. 자 일단 여기서 스턴 넣어주고 전능기사가 일단은 여기서 선취점 되겠네요. 힐링은 들어왔습니다만 바로 이 가시등 딱지에 뭐 아무것도 아닌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온 외계 침략자가 먹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작은 좋습니다. 투명화 이후 전능기사한테 쫓기던 닉삼살자. 일단 위쪽에 술라다가 좀 고통받긴 하지만 고통받는게 아니네요. 막대 되게 잘 먹어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힐링은 없습니다만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나쁜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초반에 좀 더 깎아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그러니까 서포트에게 초반 30초는 나중에 후반에 크립이 초반에 그 캐리의 거의 10분 프리파밍이랑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 밀려오는 웨이브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쪽에 어쨌든 타워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이쪽 타워까지 밀려오는 거였고, 한 번에 타워까지 확 밀리려면은 이쪽 분쇄자로, 그러니까 이 분쇄자가 이쪽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풀링하고 바로 먹고 2분에 갔으면은 정말 아래쪽 이 아니면 얼그룹 전사를 잡아주실 수 있는 거였고요. 아니면은 뭐 아래쪽 싸움을 좀 더 빨리 가서 아예 아래쪽 장악으로 이어진다던가 뭐 그런 식의 흐름.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킬은 먹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닉삼살자의 로밍 괜찮네요. 자 일단은 복수원령이 레인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레인전만 따지고 보자면 상당히 준수하신 경우고요. 이 새 업도 빠르게 됐고 자 뭐 다음 와드까지는 아직 사실 필요 없고요. 다만 여기서 복수원령이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레인에 있기보다는 바로 그냥 12초 풀링을 해주시는 게 좋았었죠. 레인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 2초 시점에 좀 신발 산 다음에 바로 달렸으면은 살짝 안타까울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발을 사신 다음에도 신발 사셨으면 그 기동력을 살려서 이제 뭐 슬슬 시야 밖으로 사라지신다던가 서포트, 더군다나 복수녀처럼 공격적인 서포트는 시야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손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일단 다른 곳에 지금 이 순간이동 주문서 드신 거는 상당히 좋고요. 웬만하면 이제 아래쪽에 미라나의 화살을 예언자가 맞을 경우에 바로 가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스턴을 아직 남기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 가염무사가 이거 이중 이거 스턴 들어갔고요. 그 바로 이 닉삼설자가 스턴. 그리고 이거 자연의원자 합류까지 잘 되면서 대지형 잡아내고 가염무사 이거 슬라다가 와가지고 좀 무리하긴 했지만 2연속 처치. 슬라다가 잡힌 것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뭐 유리하고요. 일단 초반에 이 닉삼설자가 로밍 잘 해주면서 그리고 자연의원자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으면서 이득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뭐 가염무사가 먼저 흘러간 게 오히려 이건 초반에 이득이었는데 왜 졌는지가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계 침략자도 막타 잘 먹어주고 있고요. 얼그럼 전사도 하지만 이거 얼그럼 전사가 일단 6레벨 찍혔고요. 얼그럼 전사도 일단 파밍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레인전에 마나가 없고 한번 죽어서 그렇지 파밍 잘 해주고 있고요. 미라나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닉삼설자도 로밍이긴 했지만 뭐 레벨 4레벨까지 무난하게 먹어주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갱킹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더블킬 먹고 이제 위쪽 룬 확인하시고 아예 더블킬 먹고 여기서 그냥 바로 맑은 물약 써주는 거예요. 맑은 물약은 이동 중에, 왜냐면은 풀링을 하거나 갱킹할 땐 맑은 물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레인은 얼그룹 전사가 극도로 수비적일 수밖에 없는 레인이기 때문에 갱킹을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갱킹하려고 해도 갱킹하려면 외계 침략자와 함께 타이밍을 맞춰서
이계 과목을 너무 대놓고 쓰면은 또 갱킹 못, 이계 과목을 여기서 썼으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냐면 만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망은 못 가거든요. 거기서 바로 스턴 쓰고 공포 파동 넣어줬으면 잡을 수 있는 각입니다. 궁극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시화들을 좀 더 일찍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풍요를 먹고, 오자마자 여기다 감시를 박아주시고, 이쪽 올라가서 룬 있는, 와드 있는 거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플레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플레이가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도 그랬듯이 대략 한 30초 1분씩 조금씩 쳐지면서 서포트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관찰와드가, 그렇죠, 관찰와드가 지금 입고가 되어 있죠. 관찰와드가 입고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관찰와드를 구매를 해주시고, 관찰와드가 지금 다 떨어지는데 이 없어지는 시점 이전에 한번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찰와드가 아직 박혀있긴 박혀있습니다. 늦게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와드 일단 박는 지점을 보셔야 되고요. 다른데 일단은 바로 관찰와드와 감시와드 이 시점에서 감시와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와드를 박았는지 시야로 보시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박을 만한 데다가 감시와드를 박는다라는 건 너무 낭비가 크고요. 차라리 뭐 미라나, 그러니까 미라나의 궁극을 의식해서 사신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푸시를 할 거라면은 감시와드, 아니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실 거라면은 그 현시의 가루가 낫겠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시야에 보이는 시점에서 갑자기 안 보일 때 어느 정도 예감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먼저 당하긴 당하겠지만, 물론 둘 다 들어주는 게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너무 가나해지셨죠? 그리고 바실리우스의 반지가 그렇게까지 효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수운영에 바실리스의 반지는 지금 어쨌든가 자연의 혼자도 있고, 바실리스의 반지의 의미는 데미지가 올라간다, 크립들의 방어력이 올라간다, 한마디로 푸시용 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만화 회복도 있긴 있습니다만, 만화 회복을 원하는, 그러니까 신비의 가면, 현재의 가면 상위템을 가신다면은 차라리 여기서 혼의 항아리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혼의 항아리를 갔으면은 좀 더 안정적이셨겠죠. 갱킹에도 좀 더 맞고요. 이 연막 물약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갱킹인데, 문제는 이제 초반에 시간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대략 한 9분이 돼 갑니다. 9분이 돼 간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복수혼령이 레이너와의 연계로 이거 살짝 보이는 것 같죠? 이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감시와드, 감시와드를 미드에 박는 거는 되게 좋으신데, 감시와드를, 그러니까 두 번째 와드 세트를 미드에 박아주시는 건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만, 보통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박아주시던가, 이쪽에 박아주시면은 이쪽 포탈 오는 거 깊숙이까지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박아주시면은 이쪽에 박는 거는 푸시, 그러니까 좀 더 파밍 갈 때는 이쪽, 혹은 이제 파밍할 때는 이쪽, 그리고 이제 갱킹 혹은 타워 푸시를 할 때는 이쪽에 박아주시는 게 좋은 게, 이쪽에 박아주시면은 그 이 상대방 먼 곳 포탈 오는 것까지, 뭘 숨어서 오는 포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포탈 다 보이고요. 대신 이쪽에 박아주시면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웅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밍하는 정글링 동선까지 보이고요. 자, 일단은 이제 슬슬 6렙을 일단 찍긴 찍으셨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파밍보다는 이제 뒤에 커버를 쳐주시는 게 좋죠. 자연의 혼자와 함께 푸시를 가면서 자연의 혼자 아이템 선택이 좀 의미가 있어요. 아, 화사 이거 포탈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이 자연의 혼자를 겨냥한 건데, 이거는 글쎄요, 지중 가능성이 있어도 애초에 자연의 혼자가 이 시점에서는 그 다른 영웅들, 그러니까 외계 침략자를 혼자 남겨두고 다른 영웅들과 함께 타워를 밀어줘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이제 슬슬 갱킹 당하는 시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수혼령님께서도 닉삼세자가 6렙을 찍은 것까지는 좋지만, 그거를 갱킹으로 잇기보다는 닉삼세자로 궁극, 닉삼세자 궁극으로 갱킹을 한번 따내고 타워 푸시로 바로 이어주는, 그러니까 닉삼세자와 자연의 연자를 중심으로 갱킹하고 타워를 밀어내는, 지금 시점에서는 타워를 밀어내고 경험치와 골드를 수급해야 됩니다. 특히나 초반 로밍이 좀 활발하셨기 때문에 초반에 본 이득을 그대로 굴리기 위해서는 타워를 가져가야 됩니다. 하지만 타워를 아직 가져가지 못하고 있죠. 미디어 외계 침략자가 지속적으로 파밍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건 약간 궁극 써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연막물약도 사셨으면은 바로 닉삼설자와 슬라다, 아, 닉삼설자나 아니면 혼자서 연막물약 쓰고, 닉삼설자는 궁극 쓰고
킬을 먹으러 가는 거. 보통 이제 정글에서 킬 하나 먹고 바로 이 타워를 압박하거나 아니면은 이 오프레인 타워 뒤로 돌아가서 잡아내고 술하다가 푸시를 할 동안 잡아내고 타워를 밀어내는. 물론 이쪽 가면무사와 대지령이 계속 있는 관계로 미드를 뒤로 돌아가는, 지금 초반에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외계 침략자의 광역 궁극까지 있는 시점에서 미드나 오프레인의 이제 연막물력을, 그러니까 닉삼세자와의 연계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후반 운영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죠. 이 바실리스의 관지도 이걸 분해해가지고 평온의 장화와 이제 뭐 용계 메달이라든지 아니면 혼의 항아리를 가시는 거라면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분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일단 보이는데 살짝 이거 들켰죠? 보인다는 거를. 전 연계 같은 것도 뭐 세세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뭐 미라나가 궁극을 썼는데 전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가면무사가 강력해지는 타이밍, 즉 궁극 아직 1레비긴 하지만 템 잘 뽑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계 침략에서도 잘 뽑아주고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앞쪽에서 외계 침략자가 염력 지팡이 사용해서 들어갔는데, 아, 두 명한테 이거 얼굴 염자사가 먼저 걸리고 그 안에다가, 이거 상당히 콤보가 좋은 게 얼굴 염자사 궁극과 가면무사 궁극 하면은 가면무사 궁극 안에서 연속백이 들어가고 이제 끝나자마자 분노력 하나를 돌 수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둘이서 뭉쳐있는, 그니까 물론 외계 침략자는 지속적으로 파밍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만 이쪽 와드가 없어진 게 가장 컸고요. 이쪽 와드를 박아줬어요. 그리고 와드를 박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와드를 박을 때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 곳, 만약에 크리브이브가 계속 이쪽에 있어서 그냥 시야 보일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어쨌든 간 이쪽 시야까지만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피하는 건 레이너의 역량이거든요. 그리고 닉삼살자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닉삼살자가 외계 침략자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닉삼살자 슬라다 잔해연자는 최대한 외계 침략자가 먼 곳, 뭐 미드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 가겠냐마는 다른 정글, 적 세이프레인, 적 오프레인으로 공격적으로 푸시 압박 넣어주고 상대방의 포탈 강요하고 외계 침략자가 혼자 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이거 바로 궁극 썼는데 이거 그냥 반발력,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외계 침략자의 미스죠. 이게 뭐 도중에 이성 붕괴를 썼으면 죽는 거였는데 이성 붕괴 이거, 그래서 자연연자가 마무리하네요. 아, 그리고 또 여기다 박아주셨는데 여기는 보입니다. 타워 사거리 안에 보여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투명화 쓰셔서 왔다갔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보이고 여기서부터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안 보입니다. 이 풀숲 기억해 주시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 풀을 기준으로 바깥쪽이면 타워에 안 보이고 안쪽이면 타워에 보인다. 여기도 여기는 좀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 모서리 안쪽이면 보이고 바깥쪽이면 안 보입니다. 네, 이 풀숲이 보통 저 풀숲으로 다 좀 확인되기 마련인데요. 자, 여하튼간 자연의 원자가 이 시점 돼서는 정말 모습을 드러낸 시점이 뭐냐면은 지금 북소녀님이 지금, 그러니까 북소녀님이 일단 미드 쪽에서, 그러니까 10분 이후부터는 뒤늦은 커버? 갱킹, 미드 갱킹이 좋은데 미드 갱킹 이후에 여기서 룬을 확인하셨는데 그 룬을 그냥 확인하시기보다는 바로 집에 가셔서 바로 다음 갱킹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와드를 이쪽에 보이긴 하지만 와드를 좀 더 이쪽에다 박아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덴트 쪽에서 다이어 쪽 위에 박을 때는 여기를 보통 박기 때문에 이쪽에 박아주시면은 다 확인되고요. 조금만 더 안쪽에 박아주시면은 이쪽에 박는 와드도 다 확인이 되죠. 여기도 살짝 확인이 되고. 뭐 가장 안전한 건 여기 하나 박아주시고 여기 하나 박아주시는 거긴 합니다만, 뭐 그러면 이쪽 조금 위쪽에 박으면 안 보일 때가 있죠. 자, 여태가 중요한 거는 약간 북선영님이 물론 이게 서폿의 힘이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갱킹 주기도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갱킹에 드는 약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계 침략자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외계 침략자는 혼자서 레인전 지속적으로 하면서 혼자 경험치, 혼자 레벨, 혼자 골드 다 먹어야 되고, 오히려 닉삼설자, 그리고 슬라다가 전멸하고 나왔기 때문에 슬라다, 닉삼설자, 복소령 셋이서 다니면서 타워 앞에서 깽판 쳐주고 적 정글, 가장 쉬운 게 적 정글 들어가서 와딩하고 적을 잡아주는, 이게 가장 정석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혼자 이렇게 솔로 킬 내는,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킬과 보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복수혼령을 얕본 미라나의 최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또 이렇게 위험하게 밀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죠. 약간 자연의 원자랑 마찬가지죠. 자연의 원자도 여기까지 밀 게 아니라 이제 이 시점 되면은 이 갱킹 트리오가 닉삼설자, 슬라다, 복수혼령이 갱킹하고 압박할 때 같이 한 타이밍 늦게 합류를 해주고 그동안 정글 돌아야 됩니다. 지금 정글 돌 영웅이 하나도 없는데 자연의 원자가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 자연의 원자 10분 이후에 레인에 있으면은 먹이입니다. 그럼 이거 뭐지, 레인에 있는다고 뭐 견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의 원자가 푸시가 바로바로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확실히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영웅도 아니고, 정말 순식간에 나타났다, 아무데서나 맵 전맵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템 선택은 둘째치고, 이렇게 레인에 있어봤자 뭐 이거 그냥 포털로 서로 빠지면은 자연의 혼자 이 타이밍에 정글 돌았으면은 뭐 아가님 홀을 완성을 했고요. 완성하고 오히려 닉삼설자가 먼저 들어가는 순간 데미지 주고 스턴 넣는, 물론 지금 만화 불태우기가 없기 때문에 뭐 만화 불태우기 썼어도 분노의 칼날 썼겠습니다만, 거기에 궁 쓰고 들어가, 궁, 와, 쿨다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닉삼설자가 자연의 혼자 혼자만의 힘을 가지고 가면무사 잡기 힘든다. 잡으려면은 슬라다가 있어야 됩니다. 닉삼설자 들어가서 막타, 궁극 막타 치고 이제 스턴 넣어주면은 슬라다가 들어가서 추가적인 막타 넣어주고 궁극 걸어주고 필요한 각에 마무리, 그리고 타워 푸시. 이렇게 미드에서 싸우는 거는, 그 미드는 와드 봐가지고 외계 침략자 알아서 잘 살아남어, 외계 침략자로부터 시야를 계속 벗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간 한타 지속되고, 즉 그리고 얼굴음 전사가 있기 때문에 외계 침략자 죽는 영웅은 죽습니다. 이거 스턴 안 들어가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TD라고 외계 침략자가 와드 박아줬는데 죽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외계 침략자가 멍청했거나 아니면은 연막물약에 당했거나,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공격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뭉쳐서 싸우면은 상대방의 유틸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럴까지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전능기사가 있는 시점에서 전능기사에 대한 카운터도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슬라다도 초반에 파밍이 그렇게 잘된 편이 아니죠. 18분에 전멸량금 나와있으면 생존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갱킹과 압박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탑, 1차 포탑 다 살아있고요. 레디언트는 다이어가 오히려 포탑이 밀렸죠. 이렇게 되면 슬슬 정글이 압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얼그룸 전사가 적정글에 좀 더 먹으면서 남아있죠. 이거를 자연의 혼자 먹어줘야 되는데, 자연의 혼자 지속적으로 레인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혼자 이러라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바라와 순간이동을 먼저 찍어줬으면은 아예 활발한 갱킹으로 가면서 아가님의 홀이 아니라 이제 공허부적 도배와 이제 가시가봇을 가던가, 그렇게 갔으면은 복수혼령과 닉삼설자가 활발하게 로밍해준 거에 바톤터치가 잘 됐겠죠. 10분 이후에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프레이너나 아니면은 타이밍 보는 세이프레인 캐리, 켄타우로스 전쟁용사나 슬라다가 이렇게 쓰이죠. 이 영웅들이 바톤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이제 서포트들은 전부 다 혼자서 뿔뿔이 갱킹을 해주려고 하고, 그 반면에 미라나 파밍 잘 해주고 있고요. 갱킹도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얼그룸 전사는 킬 계속 먹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광기 가면 하나만 나와도 지금 킬이 나오는 시점이고요. 전능기사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한타에서 전능기사가 역계시 그 정도 해줬으면은 뽑은 의미가 있다. 대지령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는 거는 슬라다 조심해야죠. 방금 그리고 네, 미라나도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갱킹, 포탈 지원, 그러니까 미드에서 누군가 물리는 거는 이런 식의 포탈 지원으로만 지원을 하고, 다른 곳에 지금 이 와중에 지금 3명이 죽었어도 다 뭐지? 레디언트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래쪽 타워 밀렸거든요. 방금 다이어는 3명 잡아놓고 포탈 밀었나요?
포탑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그냥 킬 내주면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미드 포탑이 매우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초반에 서폿이 되게 활발한 로밍을 본 이득을 되게 연결을 잘 못 시킨,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번 캐리가 외계 침략자인 만큼 외계 침략자로부터 적의 시선을 돌려내야 됩니다. 초반에 기세가 좋았고 자연의연재도 있는 만큼에 복수원형과 닉셈설자가 그 지속적으로 적 정글에 캠핑하고 막 적 오프레인 뒤로, 여기 피딩해도 상관없습니다. 적 정글 뒤로 돌아가서 적 포탈 막 3, 4개 뽑아내면은 외계 침략자 그동안 큽니다. 외계 침략자가 물론 지금 1데스밖에 하지 않았지만 파밍이 조금씩, 파밍에 혼자 파밍한 거 치고는 많이 부족하죠. 얼굴엄전사와 전능기사 지금 이렇게 갱킹으로 와도 갱킹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살만 안 맞추면은 외계 침략자 죽을 일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그 이거는 또 그러니까 전반적인 풀링이라든지 레인전 이해도는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로밍 타이밍도 상당히 뭐 날카로우셨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게 중반으로 어떻게 이어지냐, 중반 가면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이템 선택. 지금 바실리스 반지 신비장을 갔는데 복수원령, 어쨌든가 복수원령의 특성상 적진 한가운데 가는 만큼 이게 바실리스 반지랑 신비의 장화가 아니라 능력의 장화와 혼령, 혼의 항아리였으면은 조금 더 탱키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오래 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론 복수원령이 죽는 건 막을 수가 없죠. 복수원령이 죽는 건 막을 수가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딜로스를 좀 더 유도한다가 중요합니다. 딜로스 좀 더 유도하면은 상 그동안 좀 더 프리딜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아무래도 상대방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적진으로 가시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서로 간에 감시화들을 위한 디어와 싸움은 약간 돈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디어원 받고 디어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데다가 와드 받으시면 됩니다. 돈이 아까워요. 그리고 닉삼살자도 더 이상 궁극으로 킬을 낼 수 없는 게 가면무사 아가님 나왔고 이레벨 궁극이죠. 이게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초반에 이득을 마무리 봤다고 해도 그게 중반에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캐리들 외계 침략자는 좀 더 파밍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자네 연자는 아가니의 홀이라는 상당히 의문이 많은 아이템 선택, 슬라다도 파밍이 능력을 장하라 전멸 단검 하나 나와 있는, 이렇게 되면 지금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라나보다 못 컸죠. 미라나도 지금 상당히 뭐 그렇게 좋진 않은 인내의 반지 링켄의 구슬 빌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스킬만 잘 써주면 되는 미라나와 전멸단검이 필요하고 전멸단검 이전에는 이득을 잘 못 보면서 전멸단검으로 들어가도 아이템이 있어야지 살아남아 돌아올 수 있는 기약이 있는 슬라다의 차이는 좀 어마어마합니다. 전능기사까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왜 졌는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초반에 로밍은 좋았는데 어느 정도 제가 뭐 중간중간에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시간을 아끼실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에 10분 그 딱 10분 넘어가는 시점에서 혼자서 더 이상 혼자서 갱킹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연막 물약을 사신 김에 그 닉스암살자와 함께 그 궁극을 그러니까 갱킹을 도는 건 어땠을까 싶습니다. 혼자 다니시는 거, 뭐 저거는 와딩하다가 어쩔 수 없지. 달빛 그림자 동안 죽은 거라도 해도. 닉삼설자와 이제 복수원영님께서 10분 이전에 하던 것처럼 나 혼자만 가도 레이너와 함께 둘이서 킬각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자연의 혼자도 정글에 들어가서 공간을 좀 더 확충해줬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어야 되냐면은 위에서 슬라다가 전멸단검 뽑은 시점부터 자연의 연자가 세이프레인이랑 정글로 전환해서 최대한 파밍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외계 침략자가 미드랑 정글을 먹고 자연의 연자가 세이프레인 안전적으로 먹고 슬라다 중심으로 나머지 세 영웅이 아래쪽을 압박을 해줍니다. 슬라다가 파밍을 하면서 밀든 아니면 정글 들어가서 한 명을 잡아내고 밀든, 그렇게 되면은 외계 침략자는 적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안 꽂히니 좋고, 그리고 자연의 연자는 혼자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순간이동으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런 거를 전부 다 좀 염두에 두시는 게, 물론 여기서 자연의 연자가 아가님 같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겨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는 어떻게 조절할 수, 내가 어떻게 할 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피리온이 보낸 리플레이가 아니라 복수님께서 보내신 리플레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복수님께서 정말 피리온이 여기서 아이템 선택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만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면서 막 초반에 정말 10초 단위로 끊으면서 레인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중반에 적극적으로 닉삼 살짝 콜해가지고 안되겠다 이거 이제 우리 둘이서 갱킹 다녀야겠다 하면서 여방물약으로 적 정글까지 파악을 해주시고, 적 정글을 물론 지금 정글을 먹을만한 영웅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정글을 확보가 되면은 상대방의 움직임, 그러니까 상대방이 레인에서 레인에 있으면은 50%의 경우에는 보입니다. 크립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글 들어간까지 보이면은 레인 4개가 시야가 확보가 된 거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적의 위치가 확보되면 죽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막 두세 명 있다 레인에 보이는 영웅 잡으러 가자, 그렇게 좀 더 킬각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슬라다의 전멸령금 나온 이후에는 셋이서 슬라다까지 콜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애초에 복수운영 전멸령금 슬라다 닉삼살자의 궁극까지 합쳐지면 킬 데미지, 거기에 자연회원자도 있죠. 그 킬력이 매우 높은 만큼 외계 침략자는 안전한 곳을 꺼져, 그리고 넷이서 게임을 좀 휘 모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팀 전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복소녀님께서 팀을 이끌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식의 운영이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다인 것 같습니다. 뭐 자잘한 이 아이템 선택. 그니까, 복수원령이 지속적으로 파밍, 지속적으로 갱킹을 하시다 보니까, 마나가 부족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나가 부족하시다고 바실리우스의 반자 신비의 장화를 가시면은, 복수원령이 전반적, 그니까, 초반에 잠시나마 마나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막, 그건 맑은 물약으로 대체 가능하거든요. 복수원령은 갱킹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텀이 중간에 갱킹사의 텀 동안, 맑은 물약으로 마나 회복을 해줄 수가 있고, 대신에, 복수원령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뭐 1. 위치 선정. 예를 들어 전멸단검이나 이제 전멸단검이나 염도열 지팡이 혹은 서포템, 그러니까 그 신비의 그 현장에 가면 상위템이 서포 기본템 둘 다 갈 수 있는 이 공포의 파동 복수의 오라와 함께 조합이 좋은 용기의 메달. 이 로션 잡기도 매우 좋죠. 이 외계 침략자와 자연회원자 그 슬라다가 있기 때문에 용기의 메달까지 가면은 슬라다와 공포의 파동의 콤보로 적 영웅도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그리고 용기의 메달로 인한 마나 재생이나 자기 자신의 방어력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상대방 전부 다 마나, 그러니까 전부 다 마법 주문 면역이 이 반발력으로 인해 크게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아 이런 것도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굴 조사가 되게 잘 걸긴 잘 걸었습니다만 항상 저런 거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름이 궁극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환해 주실 수, 충분히 거리 좀 이격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어쨌든가 상대가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반발력 위에다가 방어력 깎는 콤보로 갔으면은 오히려 그 평타 데미지로 상대방을 잡아내는 그림, 상대방이 지금 마법에는 강력하지만 오히려 방어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혼의 항아리를 가서 초반 갱킹을 이제 추가적인 데미지와 아군의 힐링 유지력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 그러니까 위치 선정, 서포템, 그리고 체력을 올려주는 뭐 혼의 항아리도 그거랑 마찬가지의 궤도고요. 그리고 초반에 정말 기동력을 좀 더 늘리겠다 그러면서 체력을 가져갔다는 평온의 장화, 아니면 후반 좀 더 중후반 한타를 노리겠다는 능력의 장화, 그리고 이제 뭐 힘의 팔찌, 전투 팔찌 하나 정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굴은 전사가 말하는 것처럼 얼굴은 전사는 여기서 그러니까 미드에서 레인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는 궁극만 써주는 거, 초중반 궁극으로 킬만 만들어주는 게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거였는데 그거를 해줬죠. 그 궁쿨마다 가서 상대방 잡아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캐리로 큰 가면무사 미드에서 또 이게 복수원영님께서 딴데 로밍 간 만큼 고통받은 슬라다가 뭐 슬라다가 파밍을 좀 더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면무사가 크면서 그 가면무사가 야차까지 나오면서 정말 강력해졌고요. 캐리력을 또 맞서 싸우자니 오히려 가면무사가 강력한 타이밍에 가면무사를 와드로 인한 정보력으로 피하면서 다른 영웅들 미라나라든지 아니면 전능기사도 먼저 스턴 넣으면 잡힙니다. 혹은 대지령
아니야, 아직 크고 있는 얼그럼 전사를 잡아내고 궁극을 이상한 데서 쓰게 만들고 외계 침략자가 정말 치렁한 지팡이에 바이스나 다 나오고 혼자 다 씹어먹는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은 이번에도 약간 모든 공방에서 왜 졌는지 모르는 리플레이들과 비슷하게 라인업상으로 어느 정도 불리하거나 라인업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좀 더 운영이 덜 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되네요. 결론적으로 초반에는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그걸 중반까지 이득을 굴리지 못하는 거. 물론 팀의 다시 말씀드렸지만 팀의 그런 아이템 선택도 나쁘긴 나쁩니다만 그런 거에 있어서 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복수원영님께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극한까지 끌어내면서 정말 내가 이거는 저도 후회가 없는 게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늘린 다음에야 이제 남의 플레이가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게 남이 실수를 하기 전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어쨌든가 우리가 후반 가면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레인전 이득 본 거 그대로 갱킹으로 넘어가죠 라는 식으로 제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간 오늘의 분석은 그리고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리플레이 아자미님의 복수운영 리플레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코였습니다.